상산고등학교가 문제를 제기한 자사고 지정평가 과정 중 중대하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그리고 평가 기준 점수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이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12년과 2013년의 사례를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는 주장입니다. 2019년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2월 28일부터인데 그 이전 사례로 평가를 해 이점을 감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가 그 기간에 정해져 있는데 그 이전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감사가 이번 평가에 적용된다면 그건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와 관련해서도 표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법하게 선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1.6점이라는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3% 이내로 뽑는다는 것을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또 승인을 받고 또 공문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평가 직전에 10%라고 만약에 의무 규정인 양 적용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김승환 교육감이 일반계 고등학교를 비교하며 줄곧 주장했던 자사고의 80점 기준 점수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평가 지표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평가를 실시해 비교한 것인지 답을 명확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는 평가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부터 정해진 결론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국회에서 발언한 의대생 합격자 수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도 터무니없는 내용입니다. 매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 그 발언의 파장이 대단히 컸습니다. 의대 사관학교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서 누명수여기를 하는데 상산고 학부모들 역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거 없이 교육감의 철학으로 이렇게 이번에 절차에서도 본 것처럼 상당히 목적을 가지고 심사한 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거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는 엉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도교육청은 반박 자료를 통해 평가 대상 기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두 번의 감사가 이루어져 5건의 지적사항에서 감점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상상고 측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를 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